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PC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스마트폰이 있다지만 모든 걸 하기에는 화면도 작고 지원이 안 되는 곳들도 있으니 그래서 적당한 사무용 PC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무용 PC로 적당하고 느리지 않은 걸 찾다가 공간도 덜 차지하는 미니 PC가 있길래 괜찮은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아주 괜찮은 친구 오늘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외적인 걸 먼저 보자면 해당 제품은 사이즈도 가로, 세로, 높이 15, 13, 5cm로 작습니다. 게다가 배사홀 연결로 모니터 뒷면에 미니 PC를 부착할 수 있어서 더 쾌적한 공간 활용도 가능하니 미니 PC 중에서도 공간 활용은 원탑이죠. 그리고 단자가 전면에 USB 3.0 포트 2개, 2.0은 4개나 되고 C타입 단자 1개와 이어폰 오디오 단자도 있습니다. 후면에는 마찬가지로 USB 3.0 2개, 그리고 램 포트, HDMI와 DP 포트까지 있습니다. 2 모니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USB 포트가 총 8개나 되는 건 전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제 내부 한번 보시죠. 아이믹 i3에는 정품 윈도우 10이 기본 탑재되어 있네요. 정품 윈도우가 2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뭐 거의 거저 아닌가요? CPU는 인텔 코어 i3를 사용하고 SSD 128GB, 램 8GB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4K로 지원합니다. 별도로 옵션 사항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제품은 완제품이라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구매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해당 가격으로 타 제품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자, 스펙 사항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으니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 시 들어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도 켜지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4K 영상이 자동 적용돼서 나옵니다. 뭐 이제 감흥이 없을 정도로 당연히 부드럽고 빠르게 들어가네요. 자, 그럼 사무적인 건 다 본 것 같고 사무용 PC이기는 하나 이 정도의 스펙이라면 제가 봤을 때 게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요새 유튜브에서 핫한 공포게임 아만다 더 어드벤처 이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뭐 앞에서 부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괜찮죠. 전 강심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의 리뷰를 보여드리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게임을 한번 받아주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뭐죠? 이 컴퓨터계의 이단아, 생태계 교란종?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에 컴퓨터 시장 발에 불똥 떨어졌습니다. 부장님이 쳐다보셔서 배 아프다 했네요. 놀랬습니다. 공포게임도 게임이지만 전 부장님이 더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돌아가서 놀랬습니다. 사무용으로 훌륭한데 저렴한 가격대까지 컴퓨터를 구매할 고민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아이믹 i3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